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고 싶어 하는가? 전혀.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죠. 아들 자격을 요구하지 않죠. 아들이면 족하지, 자식이면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축복하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게 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건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축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 어떤 의미? 네 자식이잖아. 네 새끼잖아. 네가 아니면 누가 축복해? 여러분, 우리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리가 없는 우리 자녀들, 마음을 다해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